세계에 한국은 없는데 전 세계에 아테로 미용팀이라는 게 있어요. 지금 일본에 지금 올해 이제 생기고 대만, 중국, 그 전 세계, 유럽, 미국 이 아테로 팀이 있는데 올해 2017년도 그 3월 달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러니까 연도가 나있죠? 1917년? 여기 안 나왔구나. 어디 보면 여기 1917년이라고 나와있는데 전 세계에서 18명한테만 주어지는 미용 가운이에요. 저는 오직 신화들에만 쓰이는 곳이에요. 알아두세요. 자, 제가 오늘 뭘 하죠? 거의 정석대로 하려면은 한 달에 두 번은 오라고. 웨스티나 뭐 폭스테리어 그 스태팅 안 해놓고 오래 놔두면은 털이 어떻게 돼요? 막 굉장히 웨이브지면서 털이 굉장히 얇아지죠? 그거를 아무리 플러킹을 잘한다 가지고 저는 뿐만이 아니에요. 저는 웨스티, 폭스테리어 다 이런 식으로 손님들한테 해주고 있어요. 쇼우명에서 이제 팬명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이쪽에 보여드린 방법이 손님이 조금 털을 남기고 싶을 때 키포인트예요, 주나에서. 한국에서 뭘 갖다 팔아야지 학원만 할 순 없으니까 가위를 갖다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요. 가위 13군데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샘플링을 했어요. 지금 몇 시죠? 거의 하지 않는 미용이에요. 슈나우저 미용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지고 있어요. 얇아지고 있고